주변이 떠나가라 크게 웃으면 우리 몸에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웃음은 뇌를 운동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 혈액순환도 활발해져 몸속 구석구석 건강함이 전해지죠. 하하호호 즐겁게 웃으면 몸과 마음이 달라집니다. 웃음이 주는 놀라운 효과 살펴봅니다. 일상과 과학을 넘나드는 유쾌한 토크 뉴턴의 사과나무 웃음의 과학 제3부입니다. 자, 우리가 자꾸 웃어야 하는 이유, 웃음이 주는 놀라운 변화와 또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저는 생각해보면 이렇게 막 호탕하게 웃는 게 아니라 뭐랄까요? 좀 약간 썩어있는 웃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소극적인 웃음? 네, 그런 거.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웃으세요? 아, 지금 이렇게 웃는 게. 이게 웃는 거거든요, 저는. 아. 마음은 이제 장비처럼 옆에 입에 이렇게 고기 기름 줄줄 흐르고 술 봉으로 마시면서 막 호탕하게 웃고 싶은데. 그렇죠, 마음은. 이게 워낙 우리가 웃지를 않아서 이 근육도 이렇게 좀 퇴화하는 것 같아요. 아, 웃음에 근육이 퇴화한다? 네네. 근육은 원래 쓰면 쓸수록 저 힘이 붙고 늘어나잖아요. 웃을 때 쓰는 근육하고 울거나 인상 쓸 때 쓰는 근육의 그 숫자를 비교해 보면 웃음을 만드는 근육이 훨씬 적게 들거든요. 그런데 워낙 우리가 잘 웃지를 않다 보니까 이 근육들이 점점 약해지고 약해지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저처럼. 비웃는 우리 몸에 실제로 웃었을 때 나타나는 변화는 어떤 게 있나요? 가장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 레벨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코티솔? 예, 코티솔이 네.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올라가게 되는 호르몬이 이제 혈압도 높이고 저기 식욕도 떨어지게 하고 여러 가지 우울증도 유발하고 그런데 이 호르몬의 레벨이 어떻게 되는가를 연구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웃음 치료를 시행하고 나서 코티솔 레벨이 어떻게 변하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두 번 웃는 거 가지고는 큰 효과가 없는 걸로 돼 있고요. 주기적으로 4회 이상 한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4회요? 예. 그 뇌에서 일어난 작은 호르몬들의 변화가 몸 전체 변화까지 일어나게 하려면 이게 상당히 습관화돼야 된다. 자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많이 웃으면서 몸의 변화를 느끼세요? 일단은 좀 긍정적인 생각을 좀 더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웃을수록. 생각도 좀 긍정적으로 변하고 행동도 뭔가 좀 더 자신 있게 변하게 되는 것 같고. 주변에 잘 웃는 사람들 보면 소위 동안 있잖아요. 네. 네, 그만큼 웃음이 효과가 있지 않나. 웃음이라는 게 또 유머라는 게 심각하고 어려운 것들을 가볍게 다룰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제일 정신적으로 좋지 않은 게 회피하는 겁니다. 보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진실에 마주해야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게 되는데 자꾸 도망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유머가 갖고 있는 힘이 뭐냐면 그런 것들을 쉽게 접근해서 다룰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울적했던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어주는 미소. 여러분이 생각하는 웃음의 효과는 어떤 건가요? 웃음 웃어야 확실히 길거워지고 시간이 잘 가고. 아, 웃으면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고 기운도 나고 힘도 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아이처럼 순수하게, 때로는 걱정 없이 호탕하게. 웃다 보면 정말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기분이 좋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공부 걱정도 하나도 안 되고 학원 걱정도 하나도 안 되고 그냥 웃으면 기분이 막 좋아져요. 웃는 얼굴만 봐도 절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왕이면 활짝 웃어보세요. 웃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니까요. 실제로 웃었을 때 우리 몸에서 뭐 호르몬 같은 거 좀 좋은 호르몬들이 나오나요, 많이? 아,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 나옵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행복감을 느낄 때 나오는 일종의 그 신경 전달 물질이고요. 세로토닌은 우리의 감정의 기복을 조절하는 겁니다. 세로토닌 레벨이 떨어지게 되면 불안정해져요. 아주 작은 것에도 흥분하고 아주 작은 일에도 우울해지고 그런데 세로토닌 레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될 때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적절해집니다. 즉 겨울이 지금 좀 위험한 시기인데요. 이 일조량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날이 추워지면 세로토닌 분비량이 떨어집니다. 또 햇빛을 보는 일도 적어지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료법 중에는 아주 강력한 빛을 쐬는 치료법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치료법이 바로 웃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웃게 되면 에너지가 나고 저 힘이 올 생기는 겁니다. 아, 그럼 웃음도 태양과 같은 효과를 네. 주는 대단한 거죠. 우리의 정, 뇌에는 그런 태양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는 거죠. 아, 야. 사는 게 사실 뭐 늘 똑같아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정말 뭐 경기도 장기적으로 좀 침체되어 있고 뭐 취업도 어렵고 웃을 일이 참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웃음 우리가 억지로라도 그러니까 웃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면 웃을 만한 세상이 된다는 거죠. 뇌라는 거는 환경하고 영향을 계속 주고받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할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개그 프로 보고 웃다 보면 순간 즐거워지고 즐겁다 보면 그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뇌 구조에도. 저희가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났을 때 가장 그 큰 변화 중에 하나는요. 유머를 이해하고 유머를 쓸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웃을 수 있는 분들은 거의 다 회복이 된 거로 봅니다. 아, 저희가 웃는다는 것 자체가. 예, 웃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사인으로 저희들에게는 보여지고요. 웃을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축복이죠. 가족끼리 TV 볼 때도 그냥 무표정을 보지 말고 하하하하하하 이러고 웃으면은 옆에 사람 따라 웃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한 명이 웃어줘야 또 예. 우리 사회에서는 웃음은 전염이잖아요. 마치 좀비 바이러스처럼. 오늘 이 방송의 마무리도 그래서 엄태경 씨가 시원하게 한번 잠깐만 세로토닌 시원하게 지금 수치가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자 저만 그러면 좀 뭐 웃겨주시죠. 네. 우리 저 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을 웃겨드리기 위해서 소품을 좀 요거 잘 어울리세요. 잘 안 들어가는 거. 아 근데 정말 잘 어울리세요. 아 근데 정말 잘 어울리세요. 잘 어울려요. 웃으시겠죠. 본인은 왜 안 하세요? 아 본인은 예전에 개그 콘서트 했어 코너 하나 보여드릴게요. 버퍼링스라는. 어쩜 우린 복잡한 인연에 서로 엉 사람 웃긴다는 게 참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 전 지금 아직까지도 제 모습을 못 봐서. 내일 아침 뉴스에 내가 나오면 10년 만에 자료하면서 끝까지 자랐다는 겁니다. 30 동안 웃음의 과학 함께 하셨는데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제가 진료실에서 보는 환자들 주로 우시거든요. 울고 이제 심각한 얘기를 듣는데 좀 웃는 사람, 웃기는 사람이 되려고 좀 노력해야 되겠다. 네. 선생님, 괜찮아요. 볼 때가 너무 웃겨서. 저 팔랑귀가 제 별명인데 이제 못 벗어나게 생겼습니다. 사실은 그냥 사람들을 웃긴다는 것 자체로 그냥 행복했었는데 이렇게 웃음이 주는 다양한 효과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놀랬고요. 아, 내가 이런 직업, 개그맨이라는 직업을 갖게 된 게 정말 행운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뉴턴의 사과나무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즐겁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고 딱 10분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일상이 더욱 즐거워집니다. 뉴턴의 사과나무.